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을 3명이 보고 있고요. 보합권 2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김태현 대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이수 페타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에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 예상을 하면서 체리브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과 건설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한국콜마 등 화장품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코스모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김태현 대리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태성 팀장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그래도 한 시름은 좀 놓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잘 선방을 했고 또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나스닥 기준으로 이 바닥을 한번 깰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나왔었던 위치에서 다행스럽게 전략 호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번 위기는 좀 넘어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의 개선이 지금 필요합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어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개선이 조금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의 개선이 조금은 더 강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한 기업들,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지금 들어온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이것은 거래 대금이 풍부할 때 조금 유리한 종목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별주 위주로의 트레이딩이 지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김태현 대리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 예.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미국 기술주들이 저가 매수 이후로 일제히 반등을 줬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시장은 뭐 상승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오늘 상승의 힘이 유지될 것이냐 뭐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2620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1월부터 보면은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 뭐 하단 2622선 20선 그리고 상단 61선의 정을 맞고 점차 변동폭을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선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뭐 예측할 수 없는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 이것도 이제 뭐 괜찮아질만 하면은 또 뭔가 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관련 악재들 그 코로나 변수가 여전히 뭐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긴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지만 뭐 이런 이제 악재가 있지만 뭐 예측 가능한 호재들도 많습니다. 뭐 예측 가능한 호재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새 정부의 이제 정부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같은 것들이나 뭐 원전, 주택 공급 등이 뭐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실적이 많이 상승한 그런 종목들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니까요. 뭐 안심할 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종목이나 정부 정책주들에 뭐 집중을 하는 게 이 롤러코스터 같은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 실적주와 정책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태현 대리께서는 이수 페타시스 분석을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11월에 이제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시면서 시총 5천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이스페타시스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정밸 추세를 꾸준히 유지시켜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표 시총 5천억 원 도달했는데 여전히 좀 매수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임을 감안하면은 양호한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년에는 턴어라운드의 해였다면은 올해는 퀀텀 점프의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MLB 제품 호황기를 맞아서 543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도 했고요. 증설로 인해서 공급량이 더 증가하면서 매출액은 더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는 과거 이제 상장 이래 7,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 적이 없는데 주가가 오르는데 특별한 가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이제 밸류가 못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저항을 맞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하지만 이제 작년 12월에 7,000원대 안착하면서 그 이후에는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와 레벨업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새로운 시세를 좀 만들어가는 상황이고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전과 다른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 제2의 심텍, 뭐 제2의 해성디에스, 제2의 LNF라는 뭐 수식어가 좀 어울릴 정도로 뭐 이런 이제 수식어는 뭐 이스페타시스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역사적 신고가 도달 이후에 7,730원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매수 기회로 판단되고요. 이전 목표 시총 5천억 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시총 7천억 원, 가격으로는 1만 1,000원 잡아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약세장에서도 선방을 했고요. 앞으로도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도 많은 종목들을 고려를 좀 했는데 저는 코스모학이라고 하는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바이든 정부가 2차 전지 배터리 혹은 2차 전기차 쪽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무조건 좋을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하겠으니 이 전기차 파이는 엄청나게 이제 커진 상황인데 미국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두 가지를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품질. 그러면 가격적으로 우선 경쟁을 할 때 유리하려면 기업들 내에서도 수직계열화가 된 기업들이 저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듦에 있어서 뭐 부품들을 계속해서 수입에 의존해서 만드는 기업들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만드는 기업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 코스모 그룹주들이 전구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증설 캐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모 신소재와 더불어서 코스모화 지금 이게 이제 같은 계열사 내에서 한쪽은 뭐 전구체를 만들고 한쪽은 이제 코발트를 이제 취급하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한 그룹에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저는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기차 배터리들이 최근에 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좀 두각을 드러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안에서 다른 뭐 양극재, 음극재 굉장히 많은 지금 종류가 있지만 그 양극재 안에 들어가는 전구체 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죠.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코스모 그룹 주들도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 중 안에서 증설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또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저는 뭐 압축을 해본다면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코스모 그룹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 케미칼과 코스모 그룹주 중에 수익률 게임으로 그러니까 탄력성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코스모 그룹주 또 그 안에서 코스모 화학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